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학원 토비토익 강사 김소영입니다. 오늘 어떤 기출 어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네. 자, 이첫 번째 어카운트라는 지금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것도 있나요? 어휘가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좌라고 해서 이제 은행 계좌의 의미를 가지고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ow do you account for your absence from the meeting? 이렇게 하시면 예,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당신의 그 회의에 좀 부재 중이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뭐 은행 계좌를 개설하다라고 했을 때 open an account라고 해서 예, 한번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open 그 다음에 예, an account. 그죠? 예, open an account라고 해서 이렇게 은행을 갖다 은행을 계좌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have an account with a bank. 나는요, 은행에 있는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 세 번째에서 또 토익에서 잘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take into account라고 해서 무엇을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별표 한 개짜리라고 해서 빈츠 어휘도가 또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이제 그 전치사 구로다가 잘쓴 표현, because of의 의미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한번 써볼까요? 네, because of라고 해서 뭐뭐 때문에라서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주 쓰는 표현 중에 call이라고 해서 전화하다는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밖에 또 call이 방문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all at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집이 나오던가 이러면 뭐 그의 집을 방문하다면 call at his house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call on이라고 해서 이 표현 잘 씁니다, 여러분. 뒤에다가 사람 목적어 넣어서 뭐 call on my uncle. 저는 예를 들어서 I call on my uncle 하면 나는 제 삼촌을 갖다 방문합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보시면 call for라든가 call of라든가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 토비 그 토익 기출 어휘 표현에서 제가 또 많이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call for 하면은 이제 요구하다라고 해서 demand 의미를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cancel의 의미를 가지고 쓰는 call of라든가 취소하다 이 표현도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call up이라고 해서 이제 전화하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 전화하다뿐만이 아니라 회상하다라든가 그다음에 불러내다 뭐 이런 의미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call down이라면 이제 나무라다, 꾸짖다 이런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scold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다음에는 뭐 이제 house call이라고 한다면 집으로다가 이제 불러드린 거, 이거 왕진의 의미로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세 번째 deal이죠. 네, 다루다라는 의미를 가진 deal. 자, deal 같은 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로 다루다, 처리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전치사 with랑 같이 좀잘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problem difficult to deal with 하면 다루기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서, 예, 외울 때는 뭐 deal만 가지고 외우지 마시고요. deal with. 이렇게 해서 같이. 예, 자동사는 이제 목적어 받을 때는 이제 보통 전치사를 갖다 같이 포함해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거래하다, 장사하다, 뭐 do a deal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장사를 합니다라면 do a deal with a person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에서도 제가 수량영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a good deal of milk money 또는 milk 또는 money 이렇게 해서 a good deal of는 이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다 대신에 쓰는 표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many하고 much가 있잖아요. 그래서 many는 셀수 있는 거 앞에 쓰고 much는 이제 셀수 없는 거 앞에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a good deal of는 a great deal of라고 해서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 예, 그래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even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 첫 번째 평평한이라는 의미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was on the even road 하면은 그는 평평한 도로에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뭐 짝수 홀수라고 했을 때 짝수의 의미로도 가지고 하고요. 홀수는 이제 odd라고 한다면 짝수는 even. 그래서 짝수의 그런 짝수라고 한다면 이제 even numbers, 홀수라고 한다면 odd numbers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침착한 이런 의미, 뭐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이제 하나의 또이 어휘 표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죠. An even disposition 이렇게 해서 뭐 침착한 성격 이렇게도 알고 계시고요. 4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정도 부사에서 제가 또한번더 다룹니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even now it is not too late죠. 뭐 지금조차도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5번에 별표
3개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훨씬이라고 해서 이제 비교급을 수식하는 또 부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멋지라든가 같이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비교급 부사라다가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죠. 베리 같은 경우는 뭐 형사라든가 그 밖에 이제 자주 쓰는 또 부사 앞에서 이제 자주 강조해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급을 갖다 강조해주는 말로다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뭐 훨씬 나쁜이라고 한다면 even worse, very worse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even better, 훨씬 좋은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뭐 even if, even though, even so 그러면 그렇다더라서 이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양보의 접속사로다가도 이제 잘 쓰는 표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face. face라면 얼굴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face 같은 경우는 뭐 얼굴뿐만이 아니라 명사도 얼굴이지만 직면하다라는 의미로다가 또 토익에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이런 표현도 있구나. 그래서 lose face 하면 체면을 잃습니다. 체면을 잃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face to face 하면 정면으로 맞서서 얼굴을 맞대고 뭐 이런 의미로도 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하면 to one's face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two faces 하면 얼굴을 두 개를 가진다는 얘기는 그죠? 표리부동한, 그죠? 예.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리에 나가서는 굉장히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자리에 가서는 갑자기 또 상기된 아주 그죠? 예, 화난 얼굴을 가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얼굴, 두 가지 성격을 가진 분들 갖다가 가끔 얘기할 때 two faces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라든가 개각이라든가 6번에 보시면 in the face of라고 해서 네, 뭐뭐의 정면에서라고 해서 아까 face to face랑 약간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이제 양보의 접속사 있죠? 그거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접속사가 아니라 이제 in the face of라고 해서 이제 전치사구의 의미를 가지고 쓰죠, 보통.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시면 far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보시면 far from. 네, far from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먼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리가 멀다라고 알고 있으시죠. 뒤에다가 이제 from이란 전사와 함께 어디로 어디로부터 먼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잘 쓰는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far라고 한다면 이제 가끔 여러분 이렇게 관용어로다가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도 쓰기도 하죠. 뭐뭐가 아닌 뭐뭐한 거리가 먼 이런 의미로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비슷한 표현도 거기 지금 아래 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이분처럼 훨씬이라고 해서 그 강조, 비교급에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교급 앞에 와가지고, 뭐, 멋지라든가, 아까 전에 이분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앞에 와서 똑같이 훨씬이라서 비교급을 수식하는 역할도 하죠. 예를 들어서, this is far better than that 하면 이것은 저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보통 베리를 쓰지 않고 예,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말이 이렇게 따로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문법적인 내용까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by far라고 해 가지고 이제 비교급 수식하는 거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최상급 수식하는 것까지도 이제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단연코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4번엔 읽어 보실까요? far and wide라면 이제 널리, 그죠? 멀리. 그다음에 널리래서 이제 널리 두루라는 그런 관용어 표현으로도 잘 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는 figure, 그죠? 네. figure이라고 한다면 인물, 숫자, 수치 또는 계산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어떤 인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권위적인 인물로서라면 as authority figures, 그죠? 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는 a man of figure 이런 식으로다가 인물이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요. 숫자라고 한다면 뭐 숫자를 가리킬 때 뭐 어떤 the figure 5, 8 하면은 이제 숫자 8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뭐 계산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죠? 예, figure up the sum 총계를 갖다 계산하다, 총계를 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또 중요한 표현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다, 그죠? 예, figure out이라고 해서 예,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지고 좀 잘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hink over의 의미를 가지고서 뭐뭐를 굉장히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또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just figure it 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뭐 계산하다라는 건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feel. feel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뭐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 be filled with라고 해서 수동태, 그죠? by 이외에 쓰는 또 수동태 표현으로다가 같은 이제 수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관용어로 be filled with라고 해서 뭐뭐스로 가득 차다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 1번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어체로도 하거든 이제 생활 표현에서 가족 쓰는 거 주의하세요. 네, 기름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뭐 fill it up 또는 fill it up, please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ll in이라고 해서 이제 기입하다 어떤 양식에다가 그죠? 예. 그래서 fill in 또는 뭐 가끔 out에서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fill in a form 그래서 어떤 양식에 기입합니다. 뭐 이런 역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어떤 대역을 하다라는 substitute for의 의미를 가지기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fill in for 뭐 대역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fall. fall 하면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fall. 여기는 fall 다음에는 여러분 이형식에서 뒤에다 형사 받아서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become의 의미를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fell asleep 하면 잠에서 떨어지다. 이게 뭐 무슨 말인가? 그럼 잠을 그죠? 예, 곤하게 잠에 떨어지다. 곤하게 든다. 이렇게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fell sick라고 해서 그죠? 네. 뭐 아프게 되다 해서 become의 의미로도 쓰기도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 세 번째 표현 같은 경우는 fall on이라고 해서요. 뭐 습격하다. 그래서 뭐 적에게 그들은 적에게 습격했습니다면 they fell on the enemy 이렇게 의미고 쓰기도 하고요. 만나다 이런 의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날짜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다라는 의미로도 쓰기입니다. 그럼 특히 이제 경축일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면 그 Christmas Day is falls on a Monday this year이죠. 크리스마스는 그죠? 예, 이번에 월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도 가끔 자주 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fall flat, 완전히 실패로 끝나다, 그죠? 예,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비슷한 표현이라고 하는 fall through라고 해서 그죠? 예, 마찬가지 fall을 이용해서 fall through 유예요. 네, 그래서 fall through라고 해서 이제 완전 뭐 실패로 끝나다라는 의미로 다 같이 쓰기도 하고요. 자, 뭐뭇에 못 미치다, 부족하다라는 의미, 그죠? short라고 해서 fall short of라고 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뭐 망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질 때 흥망성쇠라고 했을 때 rise and fall, 그죠? 이렇게 해도 표현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뭐 fall on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그 어디 어디에 속하다, 뭐 날짜 등에 속하다도 속하다지만은 fall into라고 한다면 어떤 그룹에 속하다라는 의미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he falls into this group. 그는 이 그룹에 속합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다는 표현 알고 계시고요.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뭐 당연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the child fell into the lake. 그래서 그 아이는 호수 안쪽으로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표현으로 갑시다. fine. fine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I'm fine, thank you 할 때 그 fine만 fine이 아니죠? 네, 그래서 좋은 우수한이라고 해서 많이 쓰긴 하지만 여러분,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시의 의미로다가 형용사로다가 뭐 훌륭한, 좋은 이런 뭐 a fine play, 훌륭한 연극, a fine point에서 뛰어난 쉬운 이런 의미. 그 밖에도 여러분 미세한 가는이라는 의미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fine rain 또는 fine snow 하면 가랑눈, 가랑비 이렇게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많이 쓰시니까 I'm fine, thank you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제 기분에 좋은다라고 해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번 애가 토익에서 굉장히 또 잘 더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들어갑니다. 벌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하고 위반 벌금이다라면 a parking fine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주차 벌금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벌금을 갖다가 지불하다라고 하면 pay a fine이라고 해서 이 표현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pay a fine이라고 한다면 예, 벌금을 지불하다. 이 표현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irst로 가보도록 할게요. first, 뭐 첫 번째라는 서술로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속담으로 썼을 때는 뭐 선착순이라고 영어로다가 이제 first come, 처음에 온 것이 처음으로다가 봉사를 받는다라고 해서 예, 선착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first come, first served. 그죠? 네. 자, 구급. 구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first add라고 하고요. 구급함을 여기다 box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first add box.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첫 수확이라고 하는 first fruit라고 해서 이제 서술로다가 많이들 쓰는 데 있고요. 처음에는이라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또 이제 그 구의 표현을 쓰죠. At first라든가. 자, 4번의 별표 제가 세 가지를 칠게요. 세 개를 칠게요.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한다면 first of all. 그죠? first of all 해서 또 자주 쓰는 표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처음으로라고 해서 for the first time에서 이렇게 또 문장의 또 뒤에서 주로 잘 쓰는 또 전치사구의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 넘어갔고요. 네. feel. 네, feel 느끼다라고 해서 또 감각 동사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표현. 네.
feel like ing라고 해서 이거 동명사 표현에도 자주 관용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want to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want 같은 경우 뒤에다 to 부정사를 써서 이제 쓰는 걸 들어가지만 이거 동명사 표현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feel like ing라고 하면 그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치사로다가 뒤에다 ing라는 동명사를 받아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잘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습니까? 오늘 밤이라고 하면 what do you feel like doing tonight? 뭐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하면 I feel like going to a movie. 뭐 이렇게 뭐 이런 표현으로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So I want to see the movie. 그것뿐만 아니라 I'm going to 그죠? See the movie. 그 표현뿐만 아니라 I feel like going to the movie. 뭐 이렇게도 같이 쓸 수 있다는 표현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편안함을 느끼다라고 해서 feel at home. 집처럼 생각하는 거죠. 네, 굉장히 편안하다 의미를 대신하기도 하고 동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feel for 누구를 동정합니다. 뭐 이렇게 feel for somebody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5번 같은 경우 보시면 4번에는 거북스럽다라고 한다면 feel ill at ease라고 해서 일하면 아프잖아요. 그럼 느낌이 아프다라는 얘기는 조금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표현 한번 알고는 계시고요. 5번에 if you feel up to it 원하신다면 if you feel like ing고 요거 표현도 표현이지만 옆에 있는 표현으로 조금 더 많이 일반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 형태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뭐서 원하신다 if you want to의 의미가 되겠죠. if you feel up to it 요거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으로 가볼까요? foot 하면 이제 발이죠. 발, 그죠? 네, 그래서 발 가지고 또 어떤 관용 표현이 있을까요? 첫 번째 거 보시면 get cold feet. cold feet이 차가운 발이죠. 그죠? 차가운 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겁을 먹거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발이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뭐 저는 소화가 안 될 때도 그렇지만 이제 그 보통 이제 겁을 먹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표현을 갖다가 차가운 발이라는 비유법을 써서 이렇게 겁을 먹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낙담하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겁먹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 표현 1번에 좀 알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2번에 have one foot in the grave. 그레이브가 이제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덤에서 한 발로 다 있다라는 얘기는 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다 대신에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itching foot 하면 간지러운 발이에요. 그죠? 예, 얼른 여행 가고 싶어 가지고 근질근질한 게 바로 이제 이게 여행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갖다가 비유를 해서 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sit 또는 lie at person's feet 하면 이제 충성을 다하다. 그래서 쓰시는 거고요. 자, 근데 5번에 보시면 좋은 모습만 보일 줄 알다라고 했을 때 put one's best, 최선을 다하는 거죠. foot forward죠. 네, 그래서 앞으로다가 좋은 발만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는 의미를 갖다 대신에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의미가 가장 많이 쓴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 foot을 가지고서도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familiar, 그죠? familiar, 그래서 익숙한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친숙한, 그죠? 익숙한 또는 친숙한. 친숙한이라는 말도 한번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be familiar with라고 해서 주로 이제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뒤에다 사물을 받아서 뭐뭐로다가 친숙하다,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예, 네, 그죠? 한국 문화에 좀 잘 친숙합니다라면 I am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뭐 이렇게, 그죠? 예. 네, 옆에 비슷한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죠? be acquainted with라고 해서 비슷한 표현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끔은 이제 familiar 다음에 뒤에다가 to라는 전치사를 써서 이제 사람을 목적으로다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근데 아마 가장 많이 보는 표현은 아마 with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잘 알고 계시 familiar with를 먼저 아시고요. 아, 사람 목적으로 받을 때는 가끔 이제 familiar to라고 쓸 때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he is familiar with the subject. 그는 그 주제에 대해 친숙합니다. 이렇게, 그죠? 네, the subject. 요걸 갖다가 뒤집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The subject is familiar to him. to를 쓸 때는 이제 뒤에 사람이 나올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제는 그에게 친숙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표현 다 알고 계시 부탁드리고 그 다음을 넘어가셔서 every를 보도록 할게요. every라면 모든이라고 해서 all하고 좀 비슷한 표현을 쓰죠. 요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제 all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복수의 의미로 많이 쓰고 every 같은 경우는 단수로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의미는 똑같지만 이제 단수 명사를 갖다가 좀 수식한다는 거 동사도 마찬가지요. 동사 쓸 때도 이제 단수 동사를 갖다 쓴다는 거에서 또 이제 문법적인 표현으로다가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every man 모든 사람. 여기다가 여러분 man에다가 그 복수형을 써가지고 뭐 man men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단수 명사 쓰는 것 되게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뭐 거의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almost every one of us 이렇게 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 자, 두 번째 여러분 every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every에다가 뒤에다가 기수나 또는 서술을 받아서 뭐뭐마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주로 이제 서술보다는 기수 쓸 때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서술 쓰나 기술 쓰나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틀마다라면 every 2 days죠. 근데 이제 기수 쓸 때는 기술 쓸 때는 뒤에다가 여러분 이제 기술을 갖다 복수 형태로 써 주셔야 되겠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술로 쓸 때는 이제 단수로다가 뒤에다가 단수 복수 이제 복수 명사가 아니라 단수 명사를 받아서 뒤에다가 수식해 줘야 된다는 또 그런 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틀마다 했을 때 every 2 days를 할 때 date라고 해서 s 붙여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2가 아니라 second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서술 썼던 every second day. 그죠? 여기 보시면 every second day 할 때 days s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 day라고 해서 단수 명사로 다 썼다라는 거. 그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는 일요일마다라고 한다면 every sundays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뭐뭐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쓰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나오고요. 뭐 every time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항상 매번마다 이렇게 뭐뭐 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여러분 뒤에다가 뭐 주어 동사 받아서 이렇게 절로다가 접속사 역할도 하기도 하겠죠. 예, 자 뒤에 넘겨 보시면 네, egg는 action 있어요. egg은 주로 이제 뭐뭐 행동을 하다라는 이제 동사로 쓰시면 되겠고 action은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 반해 행동하다라면 act against 뭐뭐에 반해서 그죠? act against. 뭐 어떤 약등이 듣다, 효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act well. 그죠? 네. 이 약은 정말 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this medicine acts well.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대리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럴 때 act for 어떤 누군가가 나와주겠죠? 네. 어떤 직책이라든가. 또 법령을 갖다가 통과시키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act이요. 여러분 명사로다가 그 행동 말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법 명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법률 통과시다면 pass an act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5번에 잘 나오는 표현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별표 쳤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다. 그러면 take action. 그죠? 예, 어떤 조치하다. 그래서 굉장히 또 표현에 잘 등장하는 표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현도 잘 나오는데 6번 하나 더 쳐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take steps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Take action과 마찬가지죠. 어떤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 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take action, take measures, 또는 take steps.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똑같은 의미로다가 또 토익에서 잘 출제되는 또 어휘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넘어가시면 adapt죠. adapt 하면은 뭐뭐에 적응시키다. 주로 뒤에는 이제 adapt to라든가 adapt for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통해서 쓰기도 하죠. 네, 뒤에는 뭐 to 부정사가 올 때도 있고요. for라는 전치사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 must adapt new methods to circumstances죠. 그래서 당신은 적응시켜야만 합니다. 새로운 방법이죠. 어떤 방법을요? to circumstances 환경에 잘 적응 새로운 방법을 적응시켜야 되면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어떤 이제 개작하다라고 해서 이제 번안이나 각색하다 의미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2번 이제 1번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온 등장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story was adapted for the movie. 그래서 it was adapted from a novel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죠? 영화로다가 각색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예, 소설로부터 각색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는 end라면 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목적이라는 의미보다는 뭐 끝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해피 엔딩이라고 해서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많이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라고 해서 answer the end라면 어떤 목적에 부합하다, 뭐 목적에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여러분 2번이 잘 나오는 얘기죠? 네, 그래서 come to an end라면은 이제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다, 끝이 나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in the end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침내. 그죠? 끝에는 4번에 이제 연달아 했을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on end라면 연달아 이런 의미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에 들어가요, 여러분.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꾹꾹 상기시키길 또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die. 네, die라고 한다면 죽다, 그죠? 무시무시한 죽다, 그죠? 그래서 die 뒤에다 전치사 of라든가 from을 써서 뭐뭐로 원인이, 그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of를 붙였으면 died of라면 어떤 병이라든가 기아 어떤 노령,
그죠? 이런 거 원인으로 다 죽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die from이라면 주로 이제 아픈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상처 세약이라든가 사고 부상 이런 쪽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아이는 배고파서 죽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the child died of hunger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다가 이제 사고로부터 돌아가셨습니다. 뭐 있죠? 예를 들면은 그분은 the man died from the accide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of나 from 같이 원인의 의미로다가 그죠? 죽다 의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약해지다라고 했을 땐 die down,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이제 ing 형태로다가 이제 분사로다가 쓰기도 하고요. 예, 가끔은 이제 앞에다 비동사를 붙여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다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 요거 갖다가 이제 dying이라고 쓰시면 주로 뭐 죽어가고 있는 뭐 군인이라면 dying soldier 뭐 이렇게 a dying soldi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사로도 이제 현재 분사로도 쓰기도 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4번에 보시면 kick the bucket. 요거는 좀 비슷한 의미로다가 이제 die를 대신한 거고요. 그다음 5번에 보시면 이제 몇 개 더 있죠. 뭐 dying harness라든가 뭐 die in saddle, 그죠? die with boot on, boot on이죠? 네, die with boot on이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의미도 있다는 표현 알고 계시기 바랄게요. 자, 6번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생활 표현에 잘 나오는 표현에 되게 들어가요. 배고파 정말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예, 뭐 하면 죽겠습니다. 그죠? 예, 뭐 이런 표현으로 썼을 때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뭐에 죽겠다 할 때 be dying to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또 어떤 말이 나와주겠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저 너무 배고파요라고 한다면 이제 배고파 우리 분명 배고프다 많이 hungry라고 하잖아요. 정말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러면 뭐 I am dying to be hungry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알고 계시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표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day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ay라고 한다면 낮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일, 날 또는 요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자, 낮 뭐 밤낮으로 한다면 day and night, 그죠? day and night. 네. 그다음에는 뭐 날이 새기 전이라고 한다면 before the day, 그죠? 새벽녘에 at daybreak, 새벽에 뭐 at dawn이라든가, 그래서 day의 의미를 가지고 표현들을 좀 계속 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날 하루라고 한다면 뭐 미래 어느 날이면 someday 이런 거, one day 과거의 어느 날이겠죠? 그런 경우는 매일이라면 day after day, 가끔 이제 음악에 잘 나오지요, 그죠? 팝송 가사에도 잘 등장하고요. 자,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주 등장을 하고요. All day long, 그죠? 예, 네, all day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알고 계시고 나날이 해서 from day to day, 그죠? 나날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period의 의미를 갖다가 대신해서 쓰기도 하죠. 그 젊은 시절이라고 한다면 his early days, his young days 이렇게 의미도 쓰기도 하고요. 자, 노년이라면 his last days, 그죠? later day,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by the day.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by라는 전치사 뒤에다가 정과서 덜을 붙여서 day를 붙여 쓰시면은 이게 하나의 시간 표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급으로 하면 그날 일당, 시간당 이런 의미로 가시면 되겠죠. 뭐 by the day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 표현에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오늘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네, 좋은 수업이 됐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그 다음 또, 어휘 문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시고, 김소영의 토비토에서 다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